안녕하세요. 태국 소식을 전해드리는 남자 제이코입니다. 태국에서는 7월을 기해 푸켓부터 해외발 관광객의 여행 개방을 실시하고 대한민국에서도 7월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국민들 대상으로 트래블 버블 협정 체결 국가로 단체 여행을 가게 되면 자가격리 없는 여행을 허용하고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닫혔던 여행의 문이 서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인원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백신 여권은 언제쯤 도입될까요? 그리고 올 여름 휴가 또는 추석 연휴에는 어느 나라로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까요? 태국으로 가는 것은 어떨까요? 또 여행 나갈 때 코로나 검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 코리나시아 TV에서는 국내외 여행 개방 관련 소식들로 모아봤습니다. 오랫동안 그토록 여행 다시 갈 수 있는 날을 오매불망 기다리셨던 분들, 자신이 역맛살 제대로 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항공, 여행업계 몸담고 계신 분들은 본 영상을 끝까지 쭉 시청해주세요. 본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이 3종 세트 아시죠? 해외여행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력과 음성 진단 결과 증명에 쓰일 디지털 백신 여권이 이르면 오는 7월 말 나올 예정입니다. 블록체인 기술회사 블록체인 랩스는 질병관리청, 외교부 등과 내국인 여권 정보와 백신 접종, 진단 검사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정보를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에 풀부와 연동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지난 6월 17일 밝혔습니다. 해외에서 백신 접종과 진단 검사 결과 증명이 필요한 영어 등 외국어 기능도 앱에 추가될 것입니다. 정부가 싱가포르 등과 추진 중인 트래블 버블도 쿠브 앱이 디지털 백신 여권으로서의 기능을 갖추는 시점이 될 전망입니다. 쿠브는 질병관리청이 블록체인 랩스로부터 기술을 기부받아 지난 4월 15일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코로나19, COVID-19과 극복하다, overcome, 영문 단어 앞 두 글자를 조합해 코로나 극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아 본인 인증을 거치면 백신 접종 이력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분산 신원 인증 방식이 적용되는 쿠브는 데이터 위 변조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용 이력이 서버에 남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과 호환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블록체인 앱스가 2018년 개발한 인프라 블록체인 기술이 쓰여 서비스 제공 시 가상화폐를 발행하거나 거래할 필요 없이 특혜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록체인 앱스의 관계자는 글로벌 리눅스 재단에서 현존하는 디지털 백신 여권 중 가장 안전하고 확장성이 뛰어나다는 평가와 함께 먼저 협업을 제안해왔다며 쿠브는 재단이 백신 여권 표준화를 위해 설립한 글로벌 코로나 인증 네트워크에서 세계 표준화 모델로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브 앱은 백신 접종 외에 PCR 음성 진단 결과 증명 기능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되면 영문 진단 검사 결과 증명서 발급을 위해 별도로 지불하던 2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현재는 보건소나 임시선별 진료소에서 무료로 시행되는 진단 검사 결과가 국문으로만 제공돼 출국자는 병원에서 별도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진단검사 영문 증명은 지난 6월 7일 열린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여행, 항공업계 간담회에서도 여행 재개에 앞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거론되었습니다. 백신 접종자에 한해 입국 시 격리가 면제되는 곳은 괌과 사이판, 푸켓, 하와이, 두바이, 스위스, 프랑스, 스페인 등입니다. 몰디브와 칸쿤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도 음성 진단만 받으면 한국인에 대해 격리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유럽도 7월부터 격리 면제 대상이 비회원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자에 대해 격리를 면제하는 곳은 정부 간 트래블 버블이 체결되지 않아도 백신 접종 음성 진단만 증명하면 여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쿠브의 디지털 백신 여권 서비스가 나오기 전까지 백신 접종 음성 진단 증명서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그린존으로 지정한 발리와 빈탄, 바탐 그리고 코로나 청정국으로 손꼽히는 뉴질랜드도 추후 비격리 여행지에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모 대형 여행사는 추석 연휴에 맞춰 스위스와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여행 상품 그리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과 괌, 사이판, 하와이 특별기 상품 등을 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격리 면제 국가와 도시를 중심으로 특별기와 전세기 상품을 준비 중인 여행사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 개방에 청사진만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듯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6월 15일 코로나19 확산으로 내린 바 있는 전 국가, 전 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7월 15일까지 다시 연장했습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하며 여행경보 2단계 여행자제 이상과 3단계 철수 권고 이하에 준하는 조치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세계적 유행 선언과 코로나19 확산세, 다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 금지 또는 제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동향, 국내 백신 접종률, 해외 백신 접종률, 백신 접종 증명서, 상호 인정, 여행 안전권역, 트래블버블 협의 진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여행주의보를 재차 연장할지 또는 해제할지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7월 15일 이전이라도 국내외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백신 접종률 등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가 부분 해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된 일부 국가로 이르면 7월부터 단체 여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이와 맞물려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이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금으로서는 해외여행을 연기 또는 취소해달라고 권고하는 단계이지만 7월 이후 국내외 방역 상황, 백신 접종률 등의 상황을 봐가며 특별여행주의보의 부분 해제를 검토해 나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지난해 3월 23일 특별여행주의보를 처음 발령한 이후 계속 연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행 희망이 부풀어 오르고는 있지만 현재까지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일부 혼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행업계에서는 트래블버블과 상충되는 외교부의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를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가급적 취소하거나 연기하라는 권고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트래블 버블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여행사의 한 관계자는 트래블 버블이 시행되면 본격적인 해외여행이 시작될 텐데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불어 해외여행을 가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로 여행을 오는 해외여행객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 시스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객은 인천공항과 상대국의 특정 공항에서만 제한적으로 직항항공편으로 입출국을 해야 하며 출국 3일 전 PCR 검사를 받은지 상대국에서도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국여행업협회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이 CPR 검사를 받을 마땅한 곳이 없다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센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면서 트래블 버블 등 해외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출입국 때마다 최소 3회가량 실시하는 진단검사 비용이 만만치 않아 해외여행 희망자에게는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6월 20일 정부와 여행업계 등에 따르면 해외여행을 희망하는 접종 완료자는 출입국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최소 3번가량 실시해야 합니다. 출국 3일 전 PCR 검사로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하며 여행 국가에 도착해서도 한 차례 검사를 또 받아야 합니다. 여행을 마친 후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에도 검사가 진행됩니다. 진단 검사 비용은 1회당 10만원 선으로 동반 가족이 많을수록 그만큼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컨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검사비만 최소 50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트래블법을 추진하면서 그간 잠들어 있던 여행업계에서도 다시 해외여행 패키지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를 잡기 위해 이커머스와 홈쇼핑 등의 상품 출시 행보도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내 굴지의 대형 여행사들이 추석 연휴를 겨냥한 괌, 사이판, 하와이, 유럽 등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모 소셜 커머스 업체에서는 해외여행 재개 시 사용이 가능한 해외여행 할인권을 90% 할인된 가격에 이달 말까지 판매합니다. 이것은 해외여행 재개에 앞서 미리 할인권을 선점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해외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 못지않게 진단검사 비용 부담 등은 여행 재개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단체 여행 실제 수요가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준비 중인 김모 씨는 일상 회복과 해외여행을 위해 얼마 전 잔여 백신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여행 전후 받아야 하는 검사와 비용이 만만치가 않네요 라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대전시에 거주하는 최모 씨도 추석 연휴에 가족 여행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검사 비용 등 추가 경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행업계도 이에 대해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최근 해외여행 상품들을 내놨지만 PCR 검사로 인한 비용 부담 등이 자칫 장애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감을 내비쳤습니다. 정부는 현재 트래블버블 추진 상대국과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며 내달 트래블버블 상대국과 협약을 체결한 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태국의 코로나19 백신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6월 20일 온라인 매체 더 네이션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누틴 찬유라쿤 부총리겸 보건부 장관은 전날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무상 제공할 것이라며 이는 양국 우정의 표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양국 간 합의서가 6월 24일 서명될 것이며 백신은 4달 중 도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무상 제공하는 백신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백신을 앞세운 외교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6월 초순 타이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24만 회분을 무상으로 제공한 데 이어 중순에는 베트남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만 회분을 제공했습니다. 일본은 아스트라제네카 측과 1억 2천만 회분의 물량을 계약했고 이 물량의 대부분은 일본에서 생산됩니다. 이에 더불어 주 공급처인 미국 화이자사로부터 백신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수급에 다소 여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국 내 백신 접종률도 OECD 평균은 물론 전 세계 평균에도 못 미치고 백신 확보도 안 되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 백신을 제공한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 일일까요? 자국민에 대한 코로나 치료와 관리도 제대로 안 돼서 공공의료는 이미 붕괴 수준에 이르렀고 자국민들도 백신 없어서 못 마는 나라가 그 형편에 타국의 백신 외교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것도 모자라서 도쿄올림픽은 그대로 강행하는 배짱까지 부리고 어허 이건 뭐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군요. 6월 19일 온라인 매체 VN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남북 끼엔장성 란민타인 성장은 푸꾸옥섬이 백신 요건 제도를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공산당 중앙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 푸꾸옥섬 주민 10만 명가량에 대한 백신 접종을 우선 진행해달라는 요청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이며 섬 전체 주민은 10만 2천 명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푸꾸옥섬은 오는 9월 또는 10월부터는 외국인 관광객을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타인 성장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령인 괌 정부는 행정 명령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에 대한 격리 면제를 발표했습니다. 기존엔 미국 식품의약국이 승인한 모더나, 화이자, 얀센 등 세 종류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만 격리를 면제했습니다. 사이판도 조만간 동일한 행정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업계는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으며 커지고 있는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 심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운항 노선 확대를 추진해왔는데요. 푸꾸옥섬이 베트남 정부의 계획대로 집단 면역을 달성하여 백신 여권 제도를 바탕으로 여행 개방을 할 경우 얼마나 많은 한국발 직항 항공편이 편성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피팟 라차프라킷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은 7월 1일로 예정된 푸켓의 무격리 입국 재개방 준비가 완료되었으며 한국인 관광객의 푸켓 방문도 환영한다면서 향후 양국 간 트래블 버블도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팟 장관은 지난 6월 16일 방콕 관광체육부 청사에서 한국의 연합뉴스 등 주 태국 한국 특파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오는 7월 1일기에 실시 예정인 푸켓 관광 샌드박스의 성공 가능성을 공언했습니다. 푸켓 관광 샌드박스는 코로나19 사태로 고사 직전인 관광업을 살리기 위한 태국 정부의 해외발 관광 재개방 시범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올해 들어서 3월부터 영상에서 종종 다루었던 내용이기도 하죠. 가장 최근에 푸켓 샌드박스에 대한 내용을 다룬 추천 동영상이 현재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고 있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팟 관광체육부 장관은 인터뷰에서 푸켓 샌드박스의 성공을 자신한 이유로 백신 접종률을 들었습니다. 그는 6월 11일 기준 접종 대상 푸켓 주민의 71%가 백신을 최소 한 차례 맞았습니다. 푸켓 관광업 종사자들이나 호텔 직원 등은 100%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피팟 장관은 야당 정치권과 보건 전문가들이 푸켓 샌드박스를 계기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우려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 하루 2,3천명 확진자가 나오지만 이들 대부분은 방콕과 그 주변 지역 거주자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28개주는 신규 확진 10명 이하이고 26개주는 없습니다. 푸켓도 최근 신규 확진 제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전에도 푸켓에서는 확진자가 나왔더라도 한 자릿수에 불과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피팟 장관은 이런 점이 푸켓을 재개방 시범지역으로 정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태국인이라도 푸켓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만 합니다. 중국산 시노백은 2회 접종을 완료해야 하고 아스트라제네카는 한 차례만 맞아도 되지만 14일이 지나야 푸켓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정부는 푸켓 신규 확진자를
한 자릿수로 묶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며 내가 아는 한 우리는 100%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태국 온라인 매체 더 네이션은 신규 확진자가 하루 13명 이상 나오면 푸켓 샌드박스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피팟 장관은 7월에는 푸켓만 재개방되지만 10월부터는 방콕, 촌부리, 치앙마이, 부리람 등 10개 도까지 확대하는 것이 정부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 전까지 2019년의 경우 3,980만 명가량의 외국인이 태국을 찾았는데 전체 관광 수입의 75%가량이 이 지역에서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전까지 이 10개 지역의 주민들의 70%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팟 장관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며 한국 관광객의 태국 방문 재개도 기대했습니다. 푸켓 샌드박스는 코로나19 위험도가 낮거나 중급 정도인 국가의 백신 접종자들이 대상이며 한국은 위험도가 낮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태국 정부, 특히 태국민들은 한국 관광객들의 푸켓 샌드박스 이용을 진정으로 환영합니다. 이에 더불어 피팟 장관은 한국이 일부 코로나19 방역 우수 국가들과 격리 없는 자유로운 여행을 뜻하는 트래블 버블 협정 체결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태국 정부도 한국 정부와 이 문제를 이미 논의 중입니다. 나도 주 태국 한국 대사와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것입니다. 피팟 장관에 따르면 태국이 트래블 버블 협정 체결을 추진 중인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라오스, 베트남 등이며 중국, 홍콩과도 체결을 논의 중입니다. 다만 그는 태국이 국가 전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각 도별로 이들 국가와 점진적으로 여행 안전권역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푸켓이 우선 대상이 될 수 있고 10월 1일부터 무경 입국이 예상되는 나머지 10개 도가 추후 대상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점진적 여행 안전권역 협정 체결 방안은 태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피팟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오늘 코리아시아TV에서 준비한 태국 및 해외여행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구독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눈 깜짝할 사이에 올 한 해의 반이 다 지나갔습니다. 2021년 신축년 한 해 절반까지 온 시점이네요. 6개월 이상 남은 올 한 해도 모두가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상반기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 하반기부터 더욱 속도가 붙어 모두가 코로나의 공포에서 벗어나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연말부터는 많은 분들이 마음 편하게 격리 없이 해외여행 다녀오시고 세계 각국의 국경 폐쇄로 인해 해외 이산 가족이 생기신 분들, 배우자 또는 연인과 떨어져 계신 분들도 꼭 상봉하셔서 화목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신 구독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코리아시아TV를 더욱 힘이 나게 합니다. 아름다운 댓글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